교감 남서고 예언서 농군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군가, 공을 가지고 노는 노래. 허다 중생, 허락한다. 많은 무리를 생으로 낳음을. 사람은 즐기는 공 노래를. 글귀 중에 있는 뜻, 노는 공의 노래. 남녀노소 마음으로 깨닫는 수명의 복 기록되게 기도하자. 아아아아옴 아리랑 노래. 양궁으로 가는 궁 아아아리랑 통달의 하늘이라 통달의 하늘이라. 38선의 사람 하나, 말세에 통달의 하늘이라. 사람이 크게 끈다. 언덕에 오른 아비, 사람이 크게 끈다. 하늘 아래 제일은 나 하나라. 길의 젖이 가득하다 창자에. 나의 길은 깨달음의 길, 깨달음의 참 길을 깨닫는 것이다. 간사함이 아니 범하는 바르고 바른 길. 주를 우러러는 때, 향한다 하늘을, 향한다 땅이, 향하여 주를 우러른다. 가리킨다 길을 곧게 지경 국경 경계를 가리키는 길 38선 자두의 아리랑 동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남북의 토지 약 300km평방미터씩 600km평방미터 이 부지가 하늘에서 감춘 인류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부지를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온다고 하신 천자의 재림지로 남북으로부터 치유의 복권 지역으로 위임을 받아 아리랑 동산이 설립되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남북의 분란을 막고 인류 평화를 이루는 시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용서한다 주야를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가리키듯 길을 가리킨다. 짓는다 손바닥으로 궁을 짓는다. 혈맥관통을 짓는다 손바닥으로 궁을 길길길길길길길길 길로 나른다, 삶의 길로 나른다, 삶의 길로 나른다, 스스로, 길게, 먼 것의 깨달음, 스스로 길게. 우주는 끝없이 무한하며, 물질은 무한히 작다. 우주의 무한성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된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입니다. 깊음의 깨달음, 먼 깨달음 스스로 길게. 물질의 무한소와 우주의 무한대의 깨달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주는 무한히 크고 물질은 무한히 작다. 우주 안의 모든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이 순환한다. 이 근본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월남의 궁 하늘 위의 영화로운 시간이 빠르다.
먼저의 조상, 먼저의 영화 상봉한다. 창조주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단장하고 뜻있는 말이다. 영묘한 닭 가는 소리, 날이 밝다. 날이 밝는다. 낚싯대 38선에. 이 38선이 이렇게 아주 심하게 이지러져 있습니다. 낚싯대 하나에 이렇게 낚싯줄이 있고 지렁이가 있습니다. 일조삼익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구역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하늘에서 감춘 부지입니다. 이것이 아리랑 동산이 휴전선에 생겨나면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하늘의 역사임을 다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인류 평화를 이루는 시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고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혼미한 정신 건져 건넌다. 만민을 살려 구하고자 하나의 촛불빛 밝음 티끌 삼수의 사람 어미 일 언덕을 솔잎의 날에 십자를 갑자기 깨트린다. 효가 마땅히 다하고 심씀의 충성의 법칙이 다하는 모습. 언덕은 다만 용화로 귀한 솔잎의 봄큰 기람을 세우는 볕 두터운 경사이다. 볕이 오고 그늘이 물러나는 비롯하여 을 우주의 무한성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늘이 땅에 더한 해, 달의 사람에 더하는 목숨이다. 동방의 초하로 늘리는 목숨이다. 봄이 차니 하늘, 땅에 복이 차는 집이다. 저울추 높은 공평함에 부자가 귀하다. 당상의 부모 천년의 목숨, 선후 하늘과 땅을 합한 운의 시대에 슬아자손 만년을 꽃같이 산다. 영원히 없이 악취가 끝나는 세계라. 원하면 얻는 삼산의 불로초라. 있는 구름에 참 비에 변화하는 사람이다. 절하고 바치는 높은 집인데 흰 털옥처럼 진하네. 자하도 자줏빛 아름다운 섬, 중간에 궁으로의 신선, 38선에 넘치도록 가득한 별 십승의 두 다리다. 이 도용이 이때 말세 성군이 가지고 오는 심벌 마크입니다. 수수화강의 이치로다가 태극이 있으며 별 모양은 육각 별 모양은 색깔이 있으며 서로 다름을 조화롬을 이룰 때 인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때 다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의 심볼 마크를 이 의미를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이지러진 세계로 간다. 동쪽 운의 기둥, 숨쉼의 만, 38의 맞이, 하나 가는 닭중이라. 비로소 수 가로로 가는 서쪽 라엘 운의 대들보이다. 서쪽의 기운이 동으로 와 이르는 운이 돌아온다. 산을 가려 통하는 기운 짝지어 합한다. 음양이 서로 친하게 하는 십자 전의 참주, 십자 바치 전의 참주, 야리랑 동산의 참주, 새,
을에 화살표 입구이다. 이 도형을 그리는 것이죠. 아아, 사람의 근본의 부처, 십자, 수로 간다, 사람이. 만인이 고대하던 참 사람, 없는 후손으로 가는 정도령, 정의 길로 하여금, 어떤 성씨냐, 아니, 알미 바른 길로 옵니다. 없는 다음의 천상 구름 중의 임금, 크게 다하기 위해 다시 오는 정씨 임금, 숨쉼의 목자 주, 팔자 하늘에서 받아 안한다. 닦는 몸 건너는 집 그런 후에 먼 이치 먼 것을 깨닫고 깊음을 깨닫고 깊음을 깨닫는다. 교감유록을 해석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석산의 근본은 공평함의 대복을 가정해 주는 것이다. 많이 변해 가게 부리는 설립의 큰 길, 궁을의 산, 물, 십자를 이기는 돈대, 천만의 별들이 일시에 모은다. 천만의 별들을 일시에 모은다. 사상팔계 110승, 사상팔계로 100의 10승을 이긴다. 숨쉼의 모양 38선의 궤로 흰 십자를 이긴다. 10은 다하는 세계이며 연꽃의 돈대이다.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사람 같으나 아닌 사람이 큰금 비둘기 새, 보고도 아니 아는 목자 토끼의 사람, 반과 십자 두 기운의 조화를 깨닫는다. 만은 불자 깨달음, 십자는 신자 믿음. 과학 없인 깨달을 수 없고, 믿음은 과학을 배척한다. 지상은 신선의 나라가,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가 된다. 천년의 대운 계룡의 나라, 샅이 아니 변하는 긴 봄날의 세계, 열고 열어 이로써 오는 처음으로 맞이하여 뛰어넘는 공사 이른다. 38선의 목자 이른다. 비로소 황제로 난다. 고쳐 지나는 것을 옮기고 착하게 더하여 목숨을 뛰어넘는 군사 이른다. 세인들은 아니 아는 찬 마음의 일이다. 계룡의 도읍은 휴전선의 산의 이름이다. 태어나는 총림의 바른 길의 선비, 말세의 성구를 보고도 아니한다. 그 성스러움은 천지를 합하는 큰 덕이다. 구름 중에 영미한 신의 바른 길로 하여금 두루 밟는 천하의 조선이 온다. 궁을의 큰 길은 천하의 밝음이라. 아니 늙고 오래 살게 되는 신선의 나라. 하늘이 내리는 궁의 부호는 하늘의 뜻이 있네. 격암남서고에서 궁궁을을 알아야 솜알밭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양궁쌍을 알아야지만이 소말밭을 안다. 이 소가 무엇을 뜻하는지,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밭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 근본의 진리, 궁극을 알아야지만이 나머지 모두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궁은 화살표, 삼각형 화살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삼각형 화살표가 이렇게 우위로 향해 있는데, 이것은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삼각형 화살표가 반대로 밑으로 향해서 있는 것은 이 물질도 그 자기가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현재 지구의 과학자들이 쿼크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쿼크를 더 쪼개고 들어가도 물질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히 계속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주는 무한히 크고, 물질은 무한히 작고, 모든 물질은 순환한다는 뜻으로다가 이 만자, 팔랑귀 입에가 돌아가는 이치, 이 만자를 가운데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한 모형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우주 삼라만성을 모두 훤히 알고 있는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들의 문양입니다. 이 문양은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문양이며, 이것을 한 특정한 단체들이 하나씩 도형을 사용하고 있는 이치입니다. 다의 세별은 이스라엘에서 사용하고 있고, 만자는 절에서도 사용하고, 또, 그 독일의 그 나치의 심볼 마크도 사용했었죠. 그러나 이 도형은 근본의 그 무형으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태초로부터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를 밝게 보고 이제 이 도형의 참 의미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져 건너는 푸른생 누가 옳은지 알겠는가? 옛것에 물들인 선비의 사람은 아니 깨달음은 깨달음이다. 구멍의 아들 그물로 이로써 후에 섞어 정하는 신이다. 물 흐르지 않는 숨쉼은 마땅한 말세이다. 발성 명상하지 않으면 영생의 반열에 들수 없습니다. 머리를 흔들고 눈을 굴리는 사람은 아니 본다. 십승의 사람이 변해 만으로 되는 국물의 길이다. 아아아 옴. 천고 신인 부처의 하늘이 아래로 통합니다. 계유 중심의 임금의 나라는 없는 권력이다. 십승의 38선 판문점 재주가 나니 세상이 안다. 밖에 있는 38선에 신표와 판문점 많은 궁, 집의 속에 있다. 이집 안에 이렇게 만자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십승은 두 백을 깨달음이다. 그렇습니다. 십승이 나오죠, 만자에서. 천지의 도읍이 온다. 한 손바닥 쪽으로 잡은 저울대를 눌러 살핀다. 마음 신령하게 됨을 사람, 참 사람 쓰는 일, 해인의 법이다. 많이 변해만으로 돌아오는 변화의 역보, 하늘이 땅에 이르러 타는 오직 마땅한 사람, 궁을 합한 덕의 목자 판문점에 사는 사람이다. 먼저 길을 닦아 낳는 얼굴, 하늘의 목자 판문점에 용은 하늘의 사람의 마지, 사람은 또 하나의 깨달음이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터져도 흰 모래가 선다. 불비이슬의 38선의 풍년을 깨닫는다. 하늘의 두의 큰집 쌓는 높은 산. 만사가 한 깨달음으로 이루는 길의 때. 성스러운 신 거역 조수의 때. 하늘은
재앙의 땅을 고쳐 설립하는 설립에 이르는 때이다. 생사의 물으로 가는 생사의 길. 만일 생의 문에 안이 드는 때,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중에 부딪혀 들어가는 때이다. 마귀의 왕이 가는 앞을 쫓아가는 귀신을 멸한다. 마귀 왕이 가는 앞을 쫓아가는 귀신을 멸한다. 무릇 보니 없는 맛 아니하는 사람이다. 하늘이 땅을 열고 연다. 사람이 오르면 능히 면한다. 성스러운 산, 성스러운 땅, 소 울음소리 나는 땅, 팔성명상 소리가 나는 땅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의 인간 안이 변하는 편안한 마음의 곳, 말세의 두 목자 혹은 한 사람, 만의 세상 봄에 빛난다, 한 목자의 꽃이라. 만의 세상 봄에 빛난다, 한 목자의 꽃이라. 불교의 세상 봄에 빛난다, 한 목자의 꽃이라. 이상입니다. 밝게 보시길 바랍니다.